오늘은 기저귀의 발톱을 잘라주려고 해요. 사실 기저귀같이 어린 고양이는 발톱을 안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계속 알게 모르게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기저귀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라 발톱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린 고양이는 발톱이 아주 세밀하고 날카로운 만큼 신경도 예민하겠죠. 그래서 끝부분만 아주 살짝 잘라낼 거예요. 잘못해서 너무 깊이 자르면 나중에 발톱 자르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옳지, 오이구. 자, 기저가 발톱 자르자. 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발톱을 한번 깎아볼 거야. 살짝만 자를게. 끝에만 살짝 자를게. 기저가, 너 천사니? 아니, 고양이가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이렇게 착하면 되겠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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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잘 잡았다.